익숙한 손놀림. 그러나 그 손을 지배하는 마음만은 항상 높은 곳으로 날아간다. 아직은 잡히지 않는 미래를 그리면서 새벽길을 달리는 사람. 작은 가슴에도 터지도록 큰 꿈을 담아가진 21살의 젊은이. 빨리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네, 빨리 먹읍시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했어. 빨리 빨리 먹어요. 자, 일어나 먹자. 맛있게 드세요. 네, 잘 가. 어, 짜장면 먹어야지. 빨리 와.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지만 빈 그릇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또 한 번 걸음을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 아직도 쌀랑한 봄바람이 이곳 모닥불가를 그냥 지나가고 재원이는 노련한 배달꾼답게 시계를 보지 않고도 알맞은 시간을 잴 수 있다. 네, 다음부터 좀 안 빨리 빨리 좀 가져야 되겠어요. 아유, 오늘도 너무 늦어가지고 너 맛이 없더라고. 좀 멀고 그래가지고요. 좀 또 바쁜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2,800원입니다. 네. 네요. 수고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도 일찍 네, 가져오겠습니다. 빨리 갈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음식점 주방을 떠나든지 만 5년. 아직도 까마득한 심부름꾼이지만 어깨너머로 한 가지라도 배워드리는 생각이다. 새벽 로드웍이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매출이 한 개쯤 몰래 집어먹는 걸 주방장 아저씨는 안 보고도 다 아실 게다. 질문하자. 짜장면 올리고 짜장이 끝에 네. 아저씨 곱빼기 함께 해주세요. 네, 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배달 거 아니? 저 어디에요? 부처 안 됐어요. 뭐 저거 짬뽕 두 개. 예. 수금 해가지고 밥 안 먹다 마는 거 보니까 뭐 사 먹었어 얘. 아니 좀 살 좀 많이 쪄가지고 좀 체중 때문에 좀. 아 어제 걔가 보니까 복싱 구경하고 있더라니까 배알 뽕 나가지고. 아니 아저씨한테 들떠버렸지 내가. 그렇지. 그니 배달은 밀려 있고 들어오지는 않고 답답하지. 구워 먹을래. 옛날에 저기 서배영 아시죠? 서배영. 아저씨가 들려주셨죠? 형이 운동 꽤나 좋아했잖아요. 배달만 나가면은, 예? 안 들어온대. 안 들어온대요. 그냥 금성랜다 거기서 딱 사가지고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아저씨한테 머리끄레기. 넌 안 그래서 여드름 나왔어. 제가? 유난히 권투를 좋아하시는 주인 아저씨는 무명선수 재원이의 열렬한 팬이다. 재원이가 다니는 체육관이 아직 이 음식점 부근에 있을 때 수많은 선배 선수들이 즐겨 찾던 집. 그때 맺은 인연으로 재원이는 지금도 이 작은 중화 요리집에서 환영받는 일꾼이다. 아침 운동이 끝난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가 재원이의 근무시간이다. 한 달 월급 5만 원도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늦은 점심까지 때우고 또 일이 끝나는 대로 체육관을 나갈 수 있으니 정말 고마운 일자리를 가진 셈이다. 그 지금 방금 내 잽친 식으로 흔드시면 안 맞잖아. 해봐 다시. 그 진짜 그건 안 해. 그렇게 안 해. 빨리 와, 이 새끼야. 어디? 빨리. 야. 돌면서
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더 와야 돼, 언니나. 다 원해서 올려. 원해서 또. 아, 훅치 이게 흙에 걸리잖아. 응? 연습이 그만 떨어진다는 거야, 그 걸리면. 사범과의 연습 시간은 늘 숨 돌릴 만큼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다. 167cm, 56kg. 주니어 패드급의 재원이가 하루에 쏟아낸 땀의 열기. 저리도록 차가운 물을 한 대야 뒤집어 쓴 다음에야 비로소 날아갈 듯 가뿐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공부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받았나? 어, 받았지. 어제 것하고 오늘 같이 받았지 뭐. 어, 많이 더 해먹어야지. 아유, 굉장히 추운데. 콜라 한 잔 마시고 가지. 하루 연습 후에 체중은 마이너스 2, 3kg. 갈증으로 목이 마른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라 좀 마시러 왔어요. 아유. 아줌마, 콜라 두 병만 주세요. 먼저 마시지.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남자한테 드릴게요. 기분 좋은 갈증, 그리고 느껴지는 이 상쾌한 포만감. 동갑나기 친구 심주섭과 나선 귀갓길에 이 단골 식품점의 시원한 그 맛 한 잔 유혹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다. 단숨에 그냥 한 병 다 드릴게요. 주머니 사정만 허락한다면 그까지 서너 병쯤이야 단숨에 비울 테지만 어디 사정이 그러한가. 아, 이거 시원하네. 아, 아줌마 이거 외상. 알았다, 이상자. 과일 먹을까? 그 집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잖아. 운동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엔 찬거리를 장만하는 게 재원이의 임무다. 식당 경력 때문에 체육관에서 마련한 선수 전용 합숙소 주방 담당자가 된 때문이다. 그것도 뭐 살까? 두부 어? 뭐? 두부. 두부? 어, 두부? 두부 하고요. 이거 네 개 주세요. 두부 하나 하고요. 네. 계란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먹지? 너무 귀엽죠? 가져가지 가세요. 이거 얼마예요? 400원. 이거 싸게 안 돼요? 이거 싸게 안 돼요. 당근 하나 사올까? 당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원. 이거 같이 주세요. 처음엔 시장 출입이 영 어색했지만 지금은 1,000원 미만의 요것저것 구색가촌 찬거리를 마련할 만큼 살림꾼이 돼버렸다. 됐어? 뭐 나간 거야? 아, 이거 귤이나 먹고 가지. 귤. 아저씨, 귤 두 개만 주세요. 한 해 얼마예요? 두 가지만 갖고 하나. 두 개. 두 개? 예.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요? 네. 먹어요. 고맙습니다. 네. 재원이의 자신 있는 메뉴는 김치찌개다. 시합 전 선수들이 이곳으로 많이 들어올 때도 능숙하게 해냈던 음식 솜씨다. 이명 되겠어? 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지. 응. 누우세요. 누우세요. 문 열렸나?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지금 밥 먹었어? 예. 아유. 항상 치워야지. 진짜. 누구도 안 끼고. 오셨어요, 사장님. 야, 밥을 먹으면 버튼을 치워놔야지.
뭐에다 먹었냐? 김치찌개 좀 했습니다. 재원이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체육관의 차재원 총무. 가끔씩 합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불쑥 들리곤 한다. 그런데 오늘 총무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깨끗하게. 야, 이게 뭐냐? 응? 어?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거 다 놓을 수 있잖아. 네. 정리들을 좀 해보고 살아란 말이야. 이놈들 말에 며칠 알아보니까 형편없네? 그리고 이런 글러브 같은 것도 베란다에다 다 널어놔. 예. 응? 일정 빨리빨리 마르고 좋잖아. 깨끗하고. 그걸 그렇게들 해. 방은 따뜻해? 예. 밥솥이 말 잘 됐냐? 네. 밥 아주 잘 된다. 왜 밥이 남느냐? 드디어 비상이 걸렸다. 어쩌다 한번 식사 후에 느긋함을 즐기려 게으름을 피운 것이 그만 총무님의 눈에 들켜버렸으니 뒤처리 손놀림이 바빠지게 됐다.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전용 숙소로 재원이가 살림을 맡을 겸 잠자리를 얻어 쓰고 있는 아파트. 청결과 정리 정도는 재원이의 임무. 오늘의 일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따뜻한 살림이라 콩나물 100원어치는 물론 10원짜리 동전 하나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매일 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주방장 재원이 할 일이다. 별시 사람들이 있고 사는 상계동 달동네. 그래도 재원이가 찾아가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누나가 사는 곳이다. 합숙소에 선수가 들지 않을 때는 부식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는 저녁도 얻어먹을 겸 두 살이 누나네를 찾아온다. 퇴계로 체육관서부터 이곳 상계동까지는 운동삼아 뛰다가 걷다가 순전히 도보 행진이다. 누나 나왔어. 어서와. 빨리 들어와. 아이고, 백원님이 깊은 나보네. 구영아, 잘 있었냐? 이리와. 현철한테. 이리와, 남자한테. 현철한테 와봐. 자, 어? 빨리. 현철한테 와봐. 자, 아유. 지난주에는 왜 안 왔냐? 아, 기다려. 바빠가지고. 그래서? 응. 가끔 와서 밥도 먹고 그래. 너만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되면 그러더라. 어렵사리 살아가는 누나네 살림을 보면 운동하는 자신이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버스비를 아껴 조카들 앞에 슬그머니 내놓는 100원짜리 과자로 왠지 미안한 마음을 달래본다. 아, 네. 아가다 하나 주고. 아가다 하나 주고 먹어. 아, 이게 줄까? 대건이. 어우. 운동 열심히 하냐? 어. 너 밥 안 먹었지? 나 밥 안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배고파. 밥을 해야 되겠다. 응? 밥 해서 줘요. 응. 배고픔은 항상 오잖아. 밥 먹으면 누나 집 밥. 고향을 떠나 서너 해 전 결혼한 누나는 아직은 집안 살림이 신통치 않아 배고픈 동생 뒷바라지 못해 주는 걸 늘 가슴 아파한다. 엄마가 부영 수전 안 가져왔네? 아니야. 엄마! 싫어? 많이 먹어. 엄마 또 줄게. 응. 네. 안 먹었지? 응. 배영한테 왔다는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숨길 일이냐 하다 좀 어때서
가끔 와가지고 좀 누나한테 배고플 때 와가지고 이게 밥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큰 도움이 되고 누나가 나 볼 때마다 그냥 불쌍하다고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누나가 저런 얘기 해주기 내가 마음에 찡 한다니까 그거 그런 거 누나 오늘은 심주섭 선수의 프로 데뷔전 90전 85승의 화려한 아마 경력과 대학생이라는 룸메이트의 신분이 재원이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유명 선수에게만 주어진 가운을 바로잡아주면서 자신의 모습이 잠깐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 같은 날 재원이는 같은 체육관 선수들의 보조 일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의 상대가 될 선수의 게임을 살펴보기도 한다. 재빈아는 카운터를 나가고 이어서 나가야지. 그런 거 가르란 말이야. 그뿐인가 시합이 열리는 이곳 전주는 마침 재원이의 고향 마을이 가까운 곳이 아닌가. 수많은 관중의 눈길이 무심히 스쳐가는 조명의 뒤편 재원이는 아직 그늘에 선 자신의 모습을 부행위 위에 세워보면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다. 같은 체육관 소속 박종팔 선수의 슈퍼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몇 해 전이던가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시켰던 그 대선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재원이는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있다. 지금은 관중의 환호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두 주먹 앞에 펼쳐질 것을 재원이는 믿고 있다. 뜨겁던 열기도 승자에게 보내주던 박수 소리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텅 빈 공간. 재원이는 짐을 꾸리면서 잠시 마음 한구석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듣는다. 전주에서 버스로 달려 1시간 반. 황토먼지 날리는 고향길은 12살 나던 해 떠나온 길과 달라진 것이 없다. 누군가 나를 키운 건 발알이 바람이었다고 했건만 재원이는 황량한 길목의 흙바람이 자신을 떠나게 했었다고 생각해본다. 버스를 내려서도 걸어서 또 한참 만에 고향 마을의 낯익은 함석대문을 지난다. 고작 여덟 가구 모여 사는 서볼부락. 농사짓기에 허리펼날 없으신 부모님은 아마 그동안에도 도개의 주름살이 누르셨을지 모른다. 네, 안녕하세요. 잘 있으냐? 이게 뭐예요? 많이 빠졌구나. 네? 많이 빠졌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아이고, 세상. 얼굴 깨끗하네. 아이고, 많이 빠졌다. 왜 울으려고 해? 아, 오지 온 다들 왜 이제 와? 아, 체육관 저희 종벌 선배 시합하는데 아주 거의 들렸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아이고, 세상. 얼굴 깨끗하네. 아이고, 많이 빠졌다. 응?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가진 것 없는 아버지는 소작농을 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 뒤 중동의 건설 바람을 타고 아버지가 레미콘 트럭에 조수로 땀 흘린 지 3년. 가까스로 모아 손에 쥔 몇 푼 목돈으로 아흔마지기 제 땅을 마련했던 게 재원이네 전 재산이다. 시집간 누나, 재원이 밑으로 남동생 둘도 집을 떠나 있어 쓸쓸한 고향집엔 부모님 두 분만이 땅을 지킨다.
많이 컸네. 하여튼 집은 하여튼 깨끗해. 제대로 장남 노릇 못하는 재원이의 마음은 부모님 뵙기가 민망하다.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 어머니의 마음은 또다시 저려온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먹이지도 못한 아들을 위해서 아궁이에 따끈한 솥밥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지만 더없이 정 깊다. 엄마, 이리 오세요. 과일 뭐 같이 먹게. 여기 들고 나온. 예. 네. 됐어요? 여기다 놓고. 뭐 과일 사과. 빨리 먹어요, 과일. 아까 사왔잖아. 손 잡는 뒤에. 아이. 얼마나 그냥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아이고. 나도 어려서 먹어서 나가고서 그냥 내가 엄마가 그냥 못 갇히고 어려서 다. 피가 저린다, 저려. 제가 그냥 너 때문에. 또 그런 소리야. 자, 이거, 이거나 먹어, 빨리. 어? 왜 또 울고 다니냐? 일날 꼬고 다니대로 교회 참석하고 열심히 계속 말했구만. 샤입신 거죠. 이건 저 못 먹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냥 손도 못 대주고 그냥 얼마나 그 시원지 계속 말랐네 진짜. 춘기랑 애들을 공부해서 나 그냥 얼마나 그 시원지 내가 너를 못 배워서 나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고 내가 뼈가 저린다고 내가 너. 얼추로 세일참 되죠? 너 콘 떠는 거 내가 못 봐. 어떻게 보겠냐 내가. 됐어. 그만해요. 빨리 줄 드세요. 전화 많이 먹어. 2만원. 사과 깎아서 줘. 아니요, 어디다 하려 하는데, 거기. 그렇지. 저거 따서 올려. 영원아, 우리 아직 멀었냐? 아, 좀만. 야. 아이고, 이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이게. 아이 보시고, 힘 안 들고, 보시고, 할 수 있냐? 아, 그러고, 너, 운동 그만두고, 아버지 이러는데 좀, 어? 좀 도와줘라. 아, 어? 농사를 내가 좋았어야죠. 도와줘. 너, 거기에서 꼭 성공하겠냐? 어? 야, 우물을 파다 한 우물 파야죠. 성공. 거기서 밟을까요? 어? 아, 그러게 아버지 시장 알지 않냐, 니가? 아이고. 어? 참, 이거, 농사 짓기 참 힘든다. 공진한다, 엄냐. 아, 너도 놀고 있구나. 아, 수고하시네요. 어, 보험은 다 왔죠? 감동해. 농사철. 운동도 잘했지? 네. 욕본다. 수고하시네요. 준기는 잘 있죠? 잘 있어. 지금 전제가 있다고. 아직 있어라, 누가 어디? 네. 수고하세요. 왜요? 닭 잡게? 야, 잡을게라. 됐어. 다 잡으려고? 네. 잡아야지, 한 마리. 저놈 잡아, 저놈. 어떤 거요? 저놈, 이거요? 그럼 골라. 이쪽 오시는 너, 그냥 잡아주라고. 그럼 잡아, 그럼. 와! 가자. 저쪽. 봐봐. 그러네. 아유, 닭 잡으려고 잡았어. 아들 잡으려는데 안 잡히네.
잡았어. 잡았어. 이제 이제 한 마리 이게 너 매한 잡아주려는 거 아니니? 아 이거. 있잖아 한 마리. 이거 아들을 잡아줘야지. 물 끓였어? 단 한 마리 먹기 힘들어. 물 퍼. 그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 하러. 여기다 죽여서 드요. 그래갖고 내가 부술게. 아 죽여야지. 어떻게 죽여야지 미쳐서. 백같이 막았으나 그냥 그 막고 두드려 맞고 그냥 그것을 하는 거 보면 나 그냥 딱해서 못 보겠어. 형님 컨트롤한 거 보게. 그렇지만 그건 다간 말이라고 돼야? 어머 아들은 웬 닭을 잡으셔요?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와서 나 잡아주려고. 쇠갈비를 뜯어 가서 나 콕 씹고 와서 삼 놓고 갖고 이렇게 볼을 지게야지 이게 닭한 마리 갖고 돼? 아니 벌썩지 뭐. 그냥 집에서 또 생활이 그냥 고단한데 어떻게 벌썩지. 닭이라도 해서 나 삶아서 여기서 보내려고요. 방 아들 하나가 그게 저 맞으니 나는 그냥 두드려 맞고 그러고 가서 있는 것이면 딱해서 두드려 맞으면 두드리면 돼. 대신 아니 그 운동을 해 얻었다고 그냥 저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지는 마다. 야 되게 많이 줬다. 아니 이거는 가격자로 오는데 많이 받았어요. 됐네요. 오늘은 1년에 한두 번씩 돼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이 몸모신을 하는 날이다. 아이고 많다. 소금장 소금장. 소금방?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이걸로 야. 아까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한 자리에 어울렸다. 어렸을 적엔 싸움도 많았고 짓궂은 장난으로 어른들 속개나 썩여들었던 친구들. 이제 하나는 방위병으로 또 농사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둘 제갈길로 헤어져 살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 몸이 약한 재원이는 이 친구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었다. 그때의 일 때문에 오히려 권투 선수가 돼볼 생각을 했으니 스물두어 또래의 인생에조차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것인가를 막걸리 앞에 두고 헤아려 본다. 재원이는 가난한 부모님께 받지 못한 부분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한다. 고향집의 밤은 그렇게 서로를 애틋해하면서 깊어져갈 뿐이다. 시합을 앞둔 스파링. 상대는 이미 정상급에 올라선 대선배다. 한 번만 연습 상대가 돼달라고 졸라서 마련된 자리지만 아무래도 재원인 힘에 붙인다. 항상 움직여. 움직여. 돼지 만들 이렇게 심어서 지금 시작할까요? 응? 그렇게 하고 야 시작할까? 한 시간 전에? 어? 이 새끼 하는 것이 뭐야 이게 지금 하는 거 돼지 말했어 응?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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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거 야 이 새끼야 왜 발 그렇게 못하고 어디 응? 이씨 일로 와봐 더 풀리 마, 이 새끼야. 더 풀리 말고.
아침 너 운동을 제대로 내가 나를 이기면 해야. 나는 챔피언이 된다. 이 냉정한 승부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잠시 잊었던 걸까. 재원이는 코피를 쏟고 무릎을 꿇은 제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릴 때의 눈물은 사탕 하나로도 위로가 됐었는데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은 그 누구의 손길로도 닦아질 수 없는 일종의 고독이다. 랩을 길게 치면 언제나 내가 그 몸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시켜. 좀 들어먹어야지. 이거 시합 안 했으면서. 에이씨. 코앞에 닥친 시합. 연습을 위한 스파링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보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시달려야 합니다. 할머니 잘 있었어요? 수사에 충분해요.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어요. 진짜 좀 울리지. 너도 이따 만나. 앉으세요. 앉으라. 다시 앉으세요. 아니, 왜 우세요? 아, 그것도 없어. 고사한 건. 우리 집 피곤하고. 군기를 품었구나. 아이야. 저 잘 있어요, 할머니. 그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왜 우세요, 또? 아이. 그러네. 민식은 나도 좀 어디 왜 안 왔냐. 잘 집에 갔었어요. 잘 나오기도. 아니, 민식은 나 좀 왔어요. 아니, 무슨가 좀 와서 털털털 하세요. 약해진 마음을 다독여줄 사람. 어린 손자가 그저 안쓰럽기만 하신 할머니 앞에 어리광이라도 부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봉천동 삼촌댁을 찾았다. 그래서 전화도 하도 못하고 그냥 걸어가니까 그만 기다리겠어. 오자는 뭐 시골 갔었구만. 아픈 데 없으시죠? 나는 그렇지 뭐. 아, 그거 좀 자주 댕기지 그렇게 안 오냐. 이제 잘 있어요. 저 이제 출근해서요. 잘했긴 너 잘했다 한 거는 만나 잘했다 가지 뭐. 할머니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도 가엾은 손자 하나 데리고 있지 못한 걸 늘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도 삼촌 내외에게 폐해가 될까. 재원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방문을 삼간다. 사촌 동생에겐 그저 자랑스럽기만 한 권투 선수 형으로서 재원이는 잠깐 긴장된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아야. 네. 어린 시절 재원이는 베개닛을 뜯고 그 속에 헌 옷가지를 넣어 샌드백을 대신했었다. 한 끼를 때우고 나면 또다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 이제 재원이는 어렵게 얻어낸 6라운드짜리 시합을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가난을 이겼던 선배들 말대로 헝그리 정신의 권투 생활을 한 발짝씩 승리로 이끌게 되길 빌면서. 내가 2시부터 할걸? 남들처럼 다정한 위안이 될 애인 하나 없지만 이곳 기도원에 오면 자신을 북돋워주는 사람과 가끔씩 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어 좋다. 기도원에서 재원이가 기꺼이 나서는 봉사의 일과. 정말? 5년 전이던가 허리를 몹시 다쳐 권투를 포기해야만 했을 때 재원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원에 들어왔다가 깨끗이 고통을 가셨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시합 전이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마음 비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번 시합은
재원이의 주니어 패더급 랭킹 진입전이다. 권투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랭킹에 오르게 될 것인지를 가리는 중요 시합이다. 무작정 서울 땅을 밟은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주유소로, 헬스클럽 심부름꾼으로, 중국집 배달원으로. 시합이 임박하면서 재원이의 연습량도 많아졌다. 어차피 혼자 가야 하는 게 자신이 택한 길이다. 뛰지 마. 이것도 왜 150, 저울이 잘못 됐나 봐. 침 박으면 돼. 아니, 짜서 돼. 시합 8시간 전. 재원이의 초조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개체량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한 점짜리 속옷조차 벗어버렸지만 저울은 야속하게도 150g을 넘겨 눈금이 올랐다. 근데 100이라 저기 아까 50올 때도 저기 뭐 그게 안 빠졌는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뛰었고 더 빨리 뛰어. 아 다리 태국 나오는 거지 그래. 뛰었더니 더. 권투위원회 건물 앞길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진풍경. 최후의 순간까지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빼버려야 하는 선수들의 달리기 코스다. 이거 입어. 앞서 이틀간을 꼬박 굶었는데도 한계의 체중이 넘었다니. 조금 전 맹물로 입가심 한번 했던 죄로 150g어치의 땀을 더 흘려야 한다. 수분이 모두 빠져버릴 때까지 재원이는 껌을 씹어 치맨 무게까지도 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본다. 추워 같아요. 이까지 뭐 하지도 안 했잖아. 응? 잠깐 체중 달라서. 응? 아니, 이게 후회까지. 침 한 번에 50g씩. 정말이지, 눈물겨운 체중 줄이기 노력 끝에 가까스로 2차 개체량에 통과됐다. 여기서 불합격되면 그대로 기권패를 당하는 셈이라 재원이는 2차 통과에 비로소 긴장이 풀린다. 오늘 안 빠지면 그랬지. 이틀간의 단식 끝에 마주한 밥상은 과장하지 않더라도 감격스럽다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도 수분이 빠진 탓일까 허기 대신 갈증에 목이 탄다. 얼마나 기다려온 시합이었던가. 재원이 바라는 챔피언의 자리는 아직도 멀기만 한데 오늘 부딪혀야 할 상대는 8전 8승에 재원이보다 훨씬 노련하다고 했다. 1년 내에 기다려도 서너 번 만나기 어려운 6라운드짜리 시합. 이겨봐야 1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시합이지만 재원이에겐 앞으로 나아가느냐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56kg 600g 이충훈 기심의 김태근 제1회전 시합은 쉽게 끝났다. 1회 KO성. 나도 이제 드디어 한국 랭킹 10위를 따냈다는 자신감에 가슴이 뿌듯해온다. 안 계신다. 재원이의 자만은 잘못이었을까? 상대를 KO로 밀어붙인 칭찬 대신 사범의 꾸중이 날아들었다. 2-3남 거야.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가지고 왜 이거 어떻게 그 팍팍 언제 언제 하고 있어 내가. 바로 바로 언제 언제 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그 생각은 또 그렇게 아름게 얘기를 해도 무독도도 못하다가 그다가 잡은 번호가 그렇게 심했니? 이래서는 뭐야? 어디 시합 갖기가 그리 쉬운가? 프로 선수의 인기 관리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허술히 끝냈다고 사범님의 꾸중은 혹독하다. 그 상 맞지 않습니까? 아, 요즘 일하기 힘들지. 땅 배달하기 힘들지. 응?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못하고 니가 챔피언 될 동안은 고생해야 돼. 응? 응? 고생해야 되니까 니 그 첫째 목적은 챔피언 되는 게 목적 아니야. 응? 열심히 해야 돼. 응? 열심히 하고 전번에 뭐냐 찾아온 나가신 누구야? 예인이야? 예인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도움 친구입니다. 음식 예인 모양인데? 승리감을 느끼기도 전에 야단을 쳤던 사범님의 깊은 마음을 재원이는 이해한다.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를 배워야 한다. 1라운드 KO의 어이없는 승리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야 한다. 언제나 돈 그동안 할 때만 이런 쓰지 말고 예금에 예금을 하든가 시골을 보내든가 예금한 거에 낙배야 아마 예금에 네 무엇을 해서 예금을 딱딱 하라고 응? 자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걸 한다고 해서 안 받으니까 이거 재원이는 남들이 다 가진 걸 아직 갖지 못했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도 그리고 돈 많은 부모도 빛나는 명예도 아직은 재원이 몫이 아니다. 하지만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한 걸 재원이는 갖고 있다. 자신이 세운 꿈을 향해서 어떤 눈물도 어떤 땀방울도 아끼지 않으리라는 의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한 승부라는 권태의 집념. 그것은 재원이 제1라운드에 걸었던 승부의 공식과도 통한다. 승리란 56킬로의 체중 곱하기 땀과 눈물이라는 나름대로의 승부 방정식이 아니던가. 이제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오르면서 재원이는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는 결코 쉴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미 던져진 무명 선수의 정상 도전장을 자랑스런 승리로 이뤄내리라는 믿음 속에서.